담수 과정에서 누수가 발견된 청송 성덕댐의 방수 작업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댐 안전에는 이상이 없지만 외부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수량 2,800만 톤 규모의 중소형 다목적 댐인 청송 성덕댐. 담수 과정에서 물이 새면서 보수공사가 한창이지만 아직 댐체 콘크리트 벽면은 흥건히 적셔진 상태입니다. 2006년 착공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시험 담수 과정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누수 지점은 9곳입니다.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방수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 여전히 물비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블럭 이음부에다가 발포우레탄을 싸서 그 틈을 지금 메우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댐 축조 과정상 일어나는 일부 이음부 누수는 인정하지만 누수 지점이 많아 정밀 검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균열이 작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 현재와 같은 이 누수 현상이 일어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완전히 배수한 다음 정밀 진단을 해서 균열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합니다. 수자원공사는 댐 내부에 설치된 자동 감지기를 통해 댐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외부 안전 점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전 점검 결과를 가지고 또 미비한 부분은 좀 더 보완 조치를 한 후에 준공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둬둔 물을 완전히 뺀 후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댐 내부를 보수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연말로 예정됐던 댐 준공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